살고 싶은 집, 개성 있는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아름다운 건축상을 수상한 디자인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다리, 발이 저리는 지간 신경족을 아시나요?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알아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횡성 숲 체험. 이곳에서 열린 아주 특별한 숲 체험을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많이 또 더워지다 보니까 벌써부터들 이제 냉방기 사용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가정에서도 먼저 점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솔직히 여름에 이제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네. 돼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냉방기를 켜거나 에어컨을 가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매년 여름이면 날씨 때문에 더워서도 스트레스인데 에어컨 켜는 것 때문에도 또 마음 한켠에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우리나라 에어컨은 뭐 관상용이다, 관상용 에어컨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래서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해서 이번 여름에 세 가지 개편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니까요. 여름에만 누진제 구간을 확대 폐지하거나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안을 보고 있는데 네. 10일에 거쳐서 6월 안에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어찌됐든 뭐 누구든지 사실 마음 놓고 너무 펑펑 쓰자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아껴 쓰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우리가 너무 막 몸이 막 힘들게까지 여름을 나고 싶진 않은 게 우리 모두의 또 마음이기도 하니까요. 네. 이런 건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부터 예. 기온 상승이 예사롭지 않은데 전기요금 네. 개편으로 좀 시원하게 여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진 씨는 어떻게 여름 좀 시원하게 나는 꿀팁 같은 거 좀 있을까요? 네, 제가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요? 네, 더위를 많이 타는 게 칼륨이 부족해서라고 해요.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든 토마토, 참외 같은 과일을 먹는 게 저만의 꿀팁입니다. 토마토, 참외? 네. 아, 참외 또 여름 과일이기도 그쵸, 하잖아요. 시원하잖아요. 참, 이래서 제철 과일을 먹어야 되나 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수진 씨 날씨 전해주시죠. 네. 네, 오늘도 낮 동안 더위와 싸우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습도가 높진 않아서 체감적인 더위가 그리 심하진 않은데요. 다만 바람이 불면서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음성과 진천이 16도, 충주와 증평이 17도, 괴산은 1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많은 지역에서 30도를 넘나들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30도에서 32도로 예상되면서 어제보다는 높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는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더위는 금요일 전국에 비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식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식사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간식으로 섭취하는 열량은 200에서 300칼로리가 알맞고요. 식사와 식사 사이 아침 10시나 오후 3시 정도에 먹는 게 적당합니다. 간식도 편식 없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마이맨션 시간이에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이제 더워진다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집도 나름 여름나기 준비가 좀 필요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 주부님들께서는 이제 실내라도 좀 시원하게 보이고자 뭐 까슬까슬하고 시원하고 얇은 소재의 뭐 침구류도 이렇게 뭐 구비하실 거고요. 네. 또 더 시원해 보이려고 여름 소재의 그런 유리 그릇 같은 거 이런 것도 구비해 놓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어떻게 여름을 또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아마 이 잡지책에서 정말 인테리어가 멋있게 되는 집을 보면 아 진짜 내 집이고 싶다 부러우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요. 오늘 마이맨션이 바로 그런 집입니다. 디자인은 일가견이 있는 국제 부부가요. 편리하고 실용성에게 집을 지었는데요. 어떤 포인트를 배울 수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마이맨션. 청주에 자리 잡은 한 국제 부부. 아주 개성 넘치는 집을 지었다는데요. 디자인과 교수 남편과 아티스트 아내가 섬세하게 고민하며 지은 집. 아름다운 건축상을 수상한 집으로 함께 구경 갈까요?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청주의 구도심 주택가. 그곳에 현대적인 외관, 회색 노출 콘크리트로 된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이야, 겉모습만 봐도 예사롭지 않아요. 오늘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유혜정 리포터. 우와, 오늘은요, 평범함을 거부하는 집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개성이 잔뜩 묻어난 그런 집입니다. 자, 함께 구경 가보시죠. 독특한 모양의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이 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 복섭, 앨리슨 부부입니다. 이 집은 디자인과 교수인 남편과 호주인인 아티스트 아내가 자신들만의 개성과 예술, 생활 철학을 반영해 지었는데요. 예술가의 시선으로 건축을 바라보는 색다름과 살기 편한 실용성이 돋보이는 집입니다. 대지 면적 202제곱미터에 연면적 338제곱미터의 3층 주택인데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디자인 스튜디오, 작업실, 그리고 생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특한 외관만큼 궁금해지는 내부. 커다란 창이 다양한 모양으로 자리 잡은 꼭대기층부터 둘러볼까요? 3층은 거실 겸 주방입니다. 벽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나눠진 공간에는 세계 각국에서 구입한 다양한 가구와 예술 작품들이 무심한 듯 놓여 있는데요. 그래서 둘러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집을 지은 건축주의 생각이 궁금해지는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볼까요? 여기 어디지? 너무 놀라울 정도로 집이 참 멋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요. 예. 어떻게 이 지역에 집을 짓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원래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아파트에 살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파트 생활을 또 워낙 싫어하기도 하고 한 6, 7개월 정도 청주 시내를 싹 돌았어요.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네. 이 집 전에 있던 집, 그 다음에 조옆 집. 몇 군데를 이제, 아, 저 집 정도는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 집이 물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운 좋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살짝만 돌아봐도 이 집이 굉장히 멋있고, 이런 뭐 인테리어나 구조적인 컨셉이 굉장히 독특한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었는지 우리 아내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I wanted something that was quite honest. Brutal, but had to be multifunctional to change with our needs. 근데 이제 집사람이 살아보면서 몇 시에는 햇빛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떻게 되나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메모를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때 아주 그거를 잘 반영을 한 것 같아요. 평범한 2층 집이었던 이전 건물. 여기서 2년을 산 가족은 추위를 버티며 살다 새 집 짓기 구상에 들어갔는데요. 아이디어 제공은 물론 자재도 직접 공수하고 공사기간 1년 내내 매일 들러서 아이 보살피듯 지은 집이랍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죠? 특히 이 집은 청주 지역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청주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처음부터 계획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같이 일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너무 이제 수도권에 모든 것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상실감? 우리가 청주에 사니까 뭔가 청주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의미가 있겠구나. 또 지역분들이 더 이 지형이나 기후도 더 잘 아시니까 더 좋은 집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지은 집. 특히 안팎을 아내가 좋아하는 브루탈리즘. 그러니까 건설 재료의 거친 질감을 그대로 외관에 노출하는 스타일로 지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중후한 듯 현대적인, 이중적인 느낌이 납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사랑하는 지하 공간입니다. 여기 지하는 어떤 공간을 활용하세요? 보통 영화도 보고 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데 즐겁게 놀기도 하고 그런 공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애들이 보는 책,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내려와서 이쪽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습니다. 뭘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아, 저기 레고도 많네요. 예. 네. 1층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인가요? 네. 와, 올라가는 길도 아님께서 안내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저기. 여기 이제 1층인데 주로 제가 쓰는 공간이고. 1층은 남편의 작업 공간인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넓은 창으로 보는 조망과 디자인 시안들이 눈에 띄는데요. 작업실이 생겨 퇴근이 빨라졌다는 남편. 그럼 아내의 작업실은 어디일까요? 뷰는 제가 더 좋은데 사진이 많습니다. 아, 여기는 진짜 네. 정말 아내분의 공간이 맞는 것 같아요. 와우!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있는 거죠. 2층으로 올라가요? 네네, 2층으로 올라가보시죠. 계단이 통일성이 있는데요? 네, 계단이 뭐 중심이다 보니까 저희 집 구조에서 이쪽으로 네. 오시면 여기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거든요. 제가 Noah's bedroom? 아하! 2층은 전부 다 침실입니다. 그러네요. 침대들이 많이 보여요? 이쪽은 저희 어머니 쓰시는 공간이고 저는 이제 시어머니 And then we have her bathroom. 어머니가 주로 쓰시는 화장실, 욕실. 이곳은 화장실과 욕실을 결합한 공간인데요. 독특하게 대형 창 아래 나란히 배치돼 있고 스테인리스 소재의 넓은 세면대가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샤워하는 공간도 있는데 문이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이쪽 욕실은 주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쓰시는데 이제 연로하세요. 내년이면 이제 90대시거든요. 문을 열고 이동한다거나 그런 게 이제 불편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지시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 So it's just very practical. So she can get in and out by using the walls to hold on to. Light comes in, so she doesn't need to use electricity. 사실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반응을 보셨어요? 되게 어색해하셨죠. 네. 당연히 한 2, 4, 5,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야 너무 좋다 진짜. 네. 네. 문 열고 다니지 않으니까 진짜 편하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원래 이제 목적했던 거를 성공하신. 네. 네.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습기가 차지는 않을까, 물이 흘러나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어때요? 그냥 막 쓰면 당연히 흘러나가겠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저희는 이제 샤워를 할 때 그 앞턱에다가 두꺼운 타올을 놓고 해요. 경계 부분에. It just makes it feel so much open and clean. It just feels lovely to it's lovely 그렇죠. to be in here. 햇빛이 안 들어온 공간이 오픈이 되어 있으면 습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햇빛도 잘 들어오고 또 오픈해서 습기도 나가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어서 이 집에서 가장 공들인 공간은 바로 계단입니다. 핑크빛의 강렬한 색상에다 계단과 작품 사이를 오가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드는데요. 숨겨진 얘기도 많고 재미도 있는 그런 계단입니다. 하지만 나무도 쇠도 아닌 콘크리트로 계단을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어떤 노력을 쏟았을까요? 교수님, 네. 핑크색 계단이 집에 있다니 네.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건? 집사람 아이디어죠. 아, 그래서 이렇게 노출형 콘크리트로 사용하셨네요? 네, 칼라를 적용을 하고 싶었는데 나무를 쓰면 원하는 칼라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나무 위에 또 도색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벗겨지고 관리하기 힘든 측면도 있고 모든 부분에 이제 그 건축재의 질감을 그대로 살렸으니까 계단도 그러면 그렇게 가보자 그냥
에폭시 재료거든요. 재료는 관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구성도 좋고 예, 컬러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실현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여기가 보통 이렇게 메워져 있지 않아요? 밑에서 계단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착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게 거꾸로 된 건지 바로 된 건지 뭐 그런 재미도 또 있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애셔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작품에 이제 이런 공간들이 표현된 것들도 있고 안정감도 있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네. 생각보다 그래서 재밌는 계단이고 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애셔는 네덜란드 출신의 판화가인데요. 과학적이면서도 초현실주의자로 알려져 있죠. 이 집에서 애셔의 계단이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집은 충북 건축협회에서 추천받은 건축가와 함께 지었는데요. 건축주로서 요구 조건은 물론 설계 시안까지 받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당시 함께 작업한 건축가와 이 집에 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이 건물이 청주시 아름다운 건축상 금상수상을 한 건물이라고 들었어요. 자 일단 박수. 아, 축하드립니다. 제 느낌에 상을 주신 이유는 그 대지가 굉장히 이제 단순한 형태거든요. 재료를 화려하게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을 한 게 장점이 된 것 같고 그 속에서 삶의 공간을 조금 더 풍부하고 융통성 있게 계획을 한 게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정말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 건물을 지으신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두 분이 얘기하시면서 뭔가 좀 힘들으셨던 점 없었어요? 참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좀 약간은 작은 쪽으로 이렇게 네. 조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결국은 크게 승리하셨네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요. 네. 건축사들이 어쨌든 예술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건축주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전문가로서 더 많긴 하죠. 근데 생활 방식에 있어서는 또 각자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만큼 잘 표현해 주느냐 그런 것들이 건축사의 몫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공간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도 느끼고 또 건축주분한테 굉장히 고마운 느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도 받으셨고요. 동네를 다 환하게 만드는 집. 건축 공부까지 하며 공들여 지은 보람이 있네요.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진 부부가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비결은 매일 얘기하고 토론하는 것이었고 집도 그런 과정을 거쳐 지었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춘 집은 거부한다. 부부의 뚜렷한 철학이 예술과 재미를 갖춘 집을 만들었겠죠. 오늘 소개한 마이 맨션 혹시 아쉬우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엔 직접 만든 옷걸이로 꾸민 옷방, 노란 사슬 커튼으로 꾸민 아이방과 커피를 마시며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 3층 테라스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아름다운 건축상을 수상한 디자인 하우스 2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잘 봤습니다. 다음 주까지 2탄이 기다려지는 기대네요. 그런 집인데 확실히 예술가의 집은 다르구나 생각도 들었고 야, 저런 구조의 집을 어디서 얻으셨나 했더니 다 허물고 새로 싸굴린 그래서 건축상까지 받으신 야, 너무 그 우리의 고정관념 확 깨버린 너무 아름다운 집을 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집이 더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집안에 벽이나 뭐 칸막이가 없어도 조명이나 가구로 공간을 이렇게 분할한 시도를 해보셨는데요. 네네. 아마 이 두 부분은요. 남이 나를 보는 시선보다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면 되지 않나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이렇게 인테리어 하신 것 같아요. 네. 개성과 예술성을 강조해서 집을 지으셨는데 독특하게 지역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진행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안에 앨리슨 씨께서 직접 조건을 적어서 충북 건축협회에 가서 건축가를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설계의 그 디자인 시안을 보고 네. 건축주인 자신과 가장 잘 맞는 건축가를 선정하셨는데요. 이 공사 기간에 1년 정도가 있었잖아요. 네. 이 기간 동안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걔 집을 짓다 보니까 멋있는 집이 탄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집을 지을 때도 이렇게 지면 좋겠다라는 점을 저는 배웠습니다. 네. 네. 사실 원하는 대로 뭐 다 반영한다고 해서 이렇게 멋있게 나온 집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1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들 하시면서 애쓰셨을지 배울 점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제 우리 집을 어떻게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과요. 또 공간에 대한 해석들을 저희가 다음 주에도 공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 네. 기대해 주시고요. 이런 나만의 집을 짓는 노하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마이맨저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집도 구경 잘했고요. 다음 주에도 제2편 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러네요. 많이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유혜정 리포터는 잠시 후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이번에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시멘트에 모래나 자갈 따위의 골재를 적당히 섞고 물을 가하면서 반죽한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입니다.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콘서트, 2번 콘크리트, 3번 콘테스트, 4번 콘도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고 왔던 그 아름다운 집의 그 계단이 이걸로 이렇게 예. 특이하고 멋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구경 잘했는데요. 네. 정답 여러분 잊지 마시고 보내주십시오. 네.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주제 문자는요. 여름이 성큼 다가왔죠. 네. 여름이 오면 하고 싶은 것도 무엇인지 먼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시원하게 수영장 좋죠. 신나게 매일 갈 수 있어서 좋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름이 오면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정답 잊지 마시고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뷰티뷰티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네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들과 대처법 알아볼 텐데요.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죠. 건강한 뷰티뷰티 충주에 사는 28살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침없고 발랄한 2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외모에 자신 있는 저, 특히 긴 다리가 저의 자랑인데요. 아, 왜 갑자기 제 자랑을 하냐고요? 글쎄 들어보세요. 저는 짧은 스커트와 하이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신상 구두가 나오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사는 트렌디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얼마 전 정말 갖고 싶었던 구두를 샀어요. 하필이면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왔더라고요. 살짝 발이 아팠지만 워낙 좋아하는 신발이라서 참고 신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발을 디딜 때마다 찌릿찌릿한 전기가 통하고 저리더라고요. 절뚝거리면서 걷다가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게 지간신경종이라면서 약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지간신경종 처음 들어보는 병이었어요. 재발하는 질환은 아니겠죠? 물론 제가 제일 궁금한 건 하이힐을 계속 신을 수 있을까입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건강한 부티뷰티에서는 낯선 이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발질환 지간신경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사연 만나봤습니다. 네. 거침없이 발랄한 예쁜 외모에 긴 다리를 가지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자신의 사이즈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었다가 이렇게 병까지 왔다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네, 이분이 앓고 있는 지간신경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형외과 박은수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사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땅을 디디고 서게 해주는 중요한 발이지만 잘 들여다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지간신경종, 저는 이름을 사실 처음 들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발가락 사이에 뭐 생기는 그런 질환인가요? 네, 그 일단은 이름 때문에 오해가 좀 종양으로 의심하시는 분들도 네네. 생각보다 많은데요. 실제로 종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간, 발가락 사이에 있는 신경이 종양처럼 부어오른 질환입니다. 마치 네. 잇몸이 부어오른 것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종양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이제는 그 지간신경염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사이즈가 작은 하이힐을 신었더니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고 병원까지 찾게 됐는데 이게 네네. 여성들한테 나타나는 건가요? 왜 생기는 건가요? 보통 여성분들한테 많이 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층은 전 연령에서 고루 분포하게 되는데 20대부터 나이 드신 분들 모두 다 생기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와 같이 발가락 사이에 그 압력이 가해져서 예. 좁은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남자분보다는 좁은 신발을 신는 여자분들 그리고 하이힐 같은 걸 신어서 뒤꿈치를 들면서 앞꿈치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조금 더 저리는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조금 더 의학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 그 발가락 사이가 아닌 몸통 부분의 중족골 사이에 뼈의 그 간격이 좁아지면서 신경들이 눌리면서 생기는 예. 질환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위치가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세 번째, 네 번째 중족골 사이에 제일 흔하게 발생되고요. 그리고 이런 압력이 더 높을수록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보통 발 관련 질환 중에 족저근막염이란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다른 차이가 있나요? 아, 지간신경염이랑 족저근막염 둘 다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는 분들한테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 사이 밑에 있는 그 근막의 미세 파열들로 인해서 그쪽 부분이 이제 아프시게 되는 거고요. 네. 보통은 뒤꿈치 쪽에 많이 예, 호발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지간신경염 같은 경우에는 그 발 뒤꿈치, 발바닥 부분이 아닌 그 발 중족골 사이이기 때문에 앞꿈치 쪽으로 좀 더 증상이 호발되게 되고요. 증상 자체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하이힐 얘기하니까 저 지금 사실 유혜정 리포터도 네. 그렇고 우리 혜선 씨도 그렇고 다 하이힐을 신고 네. 계셔서 두 분은 사이즈 맞게 지금 신고 계신 거죠? 네, 신고 있죠. 근데 사실 남자들도 네. 요즘은 네. 그 패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뭐 이렇게 예쁜 거 찾다 보면 좀 작은 거 네. 남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네, 것 같긴 맞습니다. 해서 예예. 예. 이제 증상 같은 경우가 아까 뭐 찌릿찌릿하다, 발이 저린다 이랬는데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네. 흔히 좀 나타날 수도 있는 증상이라서 네. 이게 지간신경종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아, 그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데요. 네네. 말 그대로 신경 증상이기 때문에 저리는 증상이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베개나 엎드려서 잡은 경험이 있으신데 네. 그러고 나면 이제 팔을 저리다라는 느낌을 저리죠. 받으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발도 좁은 신발들을 신음으로 인해서 발 앞부분이 조이면서 그쪽 부분이 찌릿찌릿하게 저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증상이 이제 오래 가다 보면은 조금 극심한 통증으로 뭔가 예리한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화끈거린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삐거나 골절이 아니어서 이게 엑스레이를 찍어서 진단하는 그런 질환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찍기는 찍습니다. 네네. 그래서 신경을 보이지는 않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족골의 그 간격을 보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확인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업군을 일단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오래 걷거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흔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직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그런 증상들을 듣고 처음에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영상보다는 그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세 번째, 네 번째 사이를 직접적으로 압박을 해보고 또는 좁은 신발을 신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잡아서 조여가지고 예. 그쪽 부분에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염증이 심하신 분들은 튕기는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그쪽 부분이 두꺼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통해 사이즈라든지 위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이 주인공처럼 약물 치료만 나올 수 있는 질환인지 아니면 뭐 다른 치료가 좀 복잡한지 이런 게 궁금해요. 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기에 왔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처음 초기 치료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고 주사 치료도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압박되는 환경 자체를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증상을 알았는지가 치료의 그 방향을 결정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신발은 좀 편한 걸. 네. 어르신들, 아이고, 이쁜 거 필요 없다. 편한 거 신어라. 그쵸. 막 이러시는데 그게 네네. 다 맞는 말씀인 것 같고. 네. 그 요즘 보면은 왜 시중에 뭐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깔창 같은 거 네네. 아니면 발가락 교정기 이런 것도 흔하게 좀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실제로 좀 좋은 효과가 있나요? 일단은
제가 다 알지 못할 만큼 요새 너무 교정기가 많이 맞죠. 나와서 예. 일단은 이제 어떤 종류의 교정기를 고르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발가락 사이가 압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족 골두가 압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정기 중에서 발가락 사이를 벌리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신에 이 앞꿈치 쪽에 어떤 패드를 대서 중족골 사이를 벌려주는 패드를 하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눌러봤을 때 아프신 부위보다 조금 더 뒤꿈치 쪽으로 내려서 붙이시는 게 조금 더 통증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런 푹신한 깔창이나 실리콘 패드 같은 거를 예. 신발 안에다 넣고 지내시는 거는 이제 오래 서 있거나 걷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자극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관신경종은 치료에도 이제 재발을 잘 하고 이제 잘못되면 수술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수술하면 네. 완치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뭐 자주 재발한 난치성 질환인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사실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걸 난치성 질환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요. 이제 약물치료랑 주사치료가 잘 안 돼서 수술을 하게 되다 보면은 수술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통증을 느낄 시간이 길 만큼 우리가 네. 앞에 얘기한 대로 팔절임 기간이 길 만큼 그러니까 오래 엎드린 만큼 많이 저린 게 길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것처럼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 저림 증상이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발을 매일마다 딛고 걸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질환보다 치료 과정이 좀 더 길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난치성의 질환은 아니고요. 보통 재발이 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예전에 사실 네. 좀 작은 신발을 선호했거든요. 예뻐 네. 보이려고.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진짜 내 발에 맞는 신발 신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 갖다 버려요 그거. 그냥 너무 아까워라. 그러면요 이제 이 올바른 신발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 뭐 이렇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어서 좀 굽이 높은 신발을 신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하실 때는 조금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구두나 아니면 운동화 같은 끈이 있는 경우에는 끈을 좀 여유 있게 좀 하셔가지고 볼을 조이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래 서 있거나 경사진 곳을 오를 때에는 가급적 힐이나 이런 것을 피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관신경종 아마 그 이런 증상을 겪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이렇게 좀 유심히 좀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지금 발을 계속 진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그 발은 일단 무의식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자극을 받고 많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상생활이라든지 특히 이제 오래 서 있으시는 분들은 업무에까지 지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예쁜 신발을 신더라도 편안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환경일 때는 가급적 편안한 신발을 신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네. 어떤 저림 증상뿐만 아니라 발에 어떤 이상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그 직후에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기간 동안 자극을 받아서 생긴 거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예쁜 신발도 더 자주 신고 오래 건강한 발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관신경종은 병원 치료가 일단 우선이고요. 건강한 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양만 예쁜 신발, 작은 신발 이런 것들은 잠시 접어두시는 네네.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형외과 박은수 원장님이었습니다. 우리 유혜정 리포터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건이나 양말을 통해서 집에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지방과 칼로리 소모에 도움이 많이 되고 전체적인 근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동작 플랭크, 슬라이드, 응용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우리 마운틴 클라이머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 쪽으로 당겨오고 뻗어낼 때 반대발 가져옵니다. 다시 반복 복부의 힘으로 두 무릎을 계속 가져오려고 하고 조금 더 동작이 익숙해지면 속도를 내서 동작해 주실게요. 두 번째 동작 크런치 동작해 주실 거예요. 두 무릎 가슴 쪽으로 당겨오면 수축, 복부를 수축, 다시 뒤로 뻗어내주고요. 반복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동작을 빠르게. 우리 세 번째 동작은 두 다리를 옆으로 골반 넓이만큼 넓혀서 모아주고 넓혔다가 모아주고를 반복해주는 동작입니다. 첫 번째 마운틴 클라이머 시작합니다.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오고 반대쪽 다시 반대 동작이 익숙해지면 조금 더 빨리 다시 두 다리 쭉 뻗어 처음과 같이 플랭크 두 번째 동작 두 발을 모아서 크런치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다리 쭉 뻗어 우리 세 번째 동작 다리를 넓혔다 모았다 하는 동작 반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 모을 때 허벅지 안쪽을 더 조이면서 그대로 제자리 무릎을 구부려서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이 동작은 한 동작당 20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십니다 네, 네. 표소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1분 홈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네. 아침에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시멘트나 모래, 자갈 등의 그 골재를 적당히 섞고 물을 가해서 네. 반죽한 것, 무엇이라고 하는지 맞춰주십니다. 주관식이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보기 보시면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네. 1번 콘서트, 2번 콘크리트, 3번 콘테스트, 4번 콘도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늘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여름이 오면 하고 싶은 것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하다못해 여성분들은 뭐 손톱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한번쯤 시원한 색깔로 좀 그렇죠. 바꿔 보고 싶으시고 다이어트. 그렇죠. 필수죠, 여름 필수적으로 하고.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해야 되는 거. 하고 싶은 걸로 네. 여러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 잊지 마시고 함께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5월, 이제 6월이 시작됐는데 이때가 정말 숲이 가장 아름다운 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숲 찾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숲이 주는 가치, 요즘 같은 땐 정말 더 어마어마해지지 않았나 생각도 되고 그래서 그런지 네. 숲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숲체원이라고 해서 숲이 울창한 지역마다 숲체험을 할 수 있는 산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숲체원이 횡성에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지난 5월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숲체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떠나보시죠. 행복한 엄마, 건강한 태아를 위한 특별한 축제가 국립 횡성 숲체원에서 열렸는데요. 어떤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예, 숲태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예, 네. 숲태교는 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산모의 건강, 정신건강, 육체적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네. 그다음에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대상자들이 되시는 분들은 네. 그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치유의 숲에서 이 숲태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이 많으셔서 못 오시는 것 같아서 지역 주민들이랑 그다음에 인부들이랑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숲태교 페스티벌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숲태교 여행 그 첫 번째는 바로 잠시 후 숲태교 효과에 대해서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숲태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숲이 사람에게 이롭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이 숲의 장점을 살린 숲태교가 태아의 발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효과에 대해 함께 나누는 중입니다. 선생님, 태교라는 건 저도 들어봤는데요. 숲태교는 처음 접해봐요. 어떤 거예요? 네, 태교의 기본 원리를 숲이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느끼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숲이 갖고 있는 태교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어요. 태아들이 한 5개월, 6개월 되면 오감이 다 발달을 하거든요. 그 발달되어진 오감은 그때 되면 뇌기능도 발달을 하기 때문에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숲이라는 환경 속에는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환경이 숲입니다. 평소에도 하던 태교를 숲이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한다면 굉장히 좋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숲의 맑은 공기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데요. 자연 항균 물질들이 임산부들의 면역력과 건강을 증진시켜준다고 해요.
행복한 가족을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축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태교, 행복한 출산을 준비해보는데요. 그 첫 번째는 태명 목걸이 만들기. 지금 아이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아, 끝난인데 지금 둘째 계획으로 오신 거예요? 둘째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있는데 생각만 하고 있고 이거 보고서 막 많은 도움이 됐어요. 여기 임산부의 건강에 좋은 먹을거리가 정말 많이 판다고 해요. 한번 둘러볼게요. 잘 먹고 잘 낳기 위한 태교 음식. 건강한 음식에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먹을거리만한 게 없을 텐데요. 근데 이거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게 금귤을 이제 전과로 만든 거래요. 달콤 상큼해요. 간식 걱정 많이 하시죠? 이 청정 토마토 잼만 있으면 모든 재료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토마토 잼은 처음이에요. 딸기 잼이 너무 달아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토마토 잼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딱 먹자마자 건강한 단맛? 그런 게 느껴져요. 우와, 이게 바로 꽃차예요. 봄날에 마시기 좋은 꽃차. 꽃차의 효능은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네, 숲태교 페스티벌에 네. 참여하셨어요. 네. 우리 인부들에게 추천해줄 차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쌍화차를 제가 했는데 네. 임신 초기에는 좀 힘드시고 6개월 이상 되시면은 네. 이제 감기 오실 때 다른 약 못 드시니까 제가 만든 이게 우림이 바로 되는 쌍화차를 제가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약 못 드시는 임산부들 네. 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추천해드리고 싶고 네. 뭐 구졸초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유명한 그 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있고요. 건강한 출산을 위한다고 하면은 일단 마음이 긍정적 마인드. 그리고 뭘 해도 내가 하고 싶어 하면 항상 행복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 뱃속의 아이가 정말 내 행복이다 하면은 정말 행복하게 무조건 정말 건강한 그거 복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임부는, 그러니까 임산부는 전체 임신 기간 중, 그러니까 만상 출산 전까지 평균 6kg 정도의 체중이 증가한다. 임산부들을 위한 퀴즈. 평소 쉽게 생각했던 정보들이 막상 퀴즈를 통해 풀려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6kg보다 작거나 6kg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 같다 하시면 X. 5kg 정도 체중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6kg 정도면 O. 아니다. 6kg보다 크거나 6kg보다 작으면 X. 어머니 확실하세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중대한 실수를 한 것 같군요. 12.5kg 정도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늘어가지고 보통 이제 출산 후에 미역국을 먹죠. 미역국을 먹는 이유는 모유 수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O. 아니다.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이다 하면 X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X.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세요. 자, 3, 2, 1 정답은 역시 X입니다. 미역국을 먹는 이유는 역시 산모의 피를 빠르게 조류피로 바꾸기 위해서 미역을 먹는다고 합니다. 아는 만큼 더욱 즐겁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겠죠? 뭐 오늘 퀴즈 같은 경우도 임신 기간이면 모르는 게 많잖아요. 다들 처음이니까. 근데 이렇게 미리 뭐 이슬이 비치면 병원을 가야 된다던가 이런 거는 사전에 미리 알게 되면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행복한 엄마, 건강한 태아를 위한 시간. 숲에서 즐기는 진정한 힐링으로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함께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 태교 페스티벌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건강한 태교로 행복한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숲태교. 그 뭔가 태교 좋다는 거 많은 걸 봤는데 숲태교는 또 처음 들어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피톤치드 이렇게 뿜뿜 나오는 숲 속에서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뭐 이곳에서 산책도 하실 수 있고 요가 체험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당일 체험도 있고 1박 2일 체험도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 네. 여러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에 이제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따위에 골재를 섞고 물을 가하면 가에서 반죽한 것 무엇이라고 할까요? 였는데요. 오늘 정답 2번 콘크리트였습니다. 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5390님, 7380님, 7551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5390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올여름에는 아이들과 바다로 휴가 가고 싶네요 하시면서 사진 네네. 보내주셨어요. 작년 사진인가 작년 여름 동해 고성으로 여름 휴가 갔었는데 행복과 추억 이어서 이번 여름에도 바다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바다로 여행 너무 좋죠. 사실 여름이면 한 번쯤은 예, 바다 찍고 와야죠. 네. 예, 7380님, 올 여름에는 후쿠 불어난 몸에 있는 살을 날려버리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여름에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7551님, 네. 올 여름에 바빠서 함께하지 못했던 남편과 단둘이서 네.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가게는 한간 시즌이거든요. 네, 돈도 좋지만 시간이 생겨서 더욱더 더운 여름 좋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런 마인드를 또 갖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한간 시즌에 한번 좀 네. 좋은 시간 가지고 있다는 또 야심찬 계획 7551님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아, 뭐 저희도 이제 여름 얘기하다 보니까 뭐 네. 놀러 가는 얘기도 나오고 자연스럽게 여름 휴가들 많이들 이제 생각들 하실 텐데 자, 국내 여행에서도 여권을 챙기면 아주 좋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국내 여행인데 웬 여권이냐 네네.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네네. 보통의 여권이 아니라 문화 여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천군에서 지난 2017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네. 전국 최초로 문화 여권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문화 여권제. 네. 진천관광지 안내데스크에 가시면 문화 여권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이제 진천 여행지 정보도 있고 그래서 곳곳 돌면서 스탬프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경품 응모도 가능하시고 지역의 특산품 이제 구매하실 때도 할인을 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챙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가까운 곳 여행할 때는 잘 안다 싶어서 이것저것 뭔가 이렇게 막 신경을 쓴다거나 둘러보지 않고 알아보지 맞아요. 않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생방송 아침에 내일 안내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네. 이 시간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기타를 만드는 남자 궁금합니다. 김희용 장인의 공방을 함께 찾아가 보겠고요. 네. 클래식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음악인들의 모임이 있네요.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